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예, 중요한 건이 클래식 음악이 지휘자가 뭐 그전에 영화는 뭐 있었지만 저희 한국 드라마에서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 좀 욕심이 났고 그리고 내용도 좀 상당히 전개가 재밌었고 예, 그리고 같이 하신 연기자분들하고도 꼭 일해보고 싶었고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박자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지휘자. 아무래도 저희가 또그이 오케스트라를 배경으로 했던 작품 중에 워낙 또 베토벤 바이러스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신지.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지만 꽤 나온 지가 된 지가 네. 오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휘나 클래식에 대한 드라마가 많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작품도 좋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같이 참여해주신 연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너무 그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예, 기대감을 내비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랜만에 복귀작인데 이 작품에 앞서서 그 연기 이외의 것들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배우로서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마에스트라 공식 예, 기자 우리 간담회 시간이기 때문에 공동 인터뷰 시간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질문 제가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복귀하시는 소감 어떠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기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애기 엄마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품도 사실은 그 연기 이후에 아이 낳고 이러니까 그 작품 고르는데도 크게 많이 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끼치는 그런 건지, 그리고 너무 잔인해도 또 걱정이 되고, 엄마가 되니까 여러 가지가 배우로서, 그, 뭐, 박경림 씨도 너무 잘할 거예요. 엄마가 되니까 뭐,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또 그런 또 합의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이제 전작 뭐 구경 이후에 이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이제 연기자로서 엄마로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하나하나 한 작품 한 작품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더 그만큼 더제 작품에 제 연기자로서 배우자로서 배우로서 좀 오래 갈수 있는 좀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배우와 엄마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작품을 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다. 또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또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네.